천만 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은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강한 종목만 담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섹터별 그리고 테마별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시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항공주, 운송주들 돌아가면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장은 더욱더 테마 분석, 섹터 분석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테마 분석의 1인자입니다. 범쌤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테마 바라보고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손실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재정비해서 수익으로 바꿔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 시장 가장 트렌디한 테마를 발굴해드립니다. 강한 종목의 매매 타점을 확실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강한 테마, 강한 종목, 슈퍼맨 포트폴리오. 으라차차. 수익의 강한 종목만 담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슈퍼맨 포트폴리오고요. 금요일은 범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옆에 나와 계시네요. 범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나오셨는데 네. 9호부터 좀 힘차게 외쳐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슈퍼맨! 포트폴리오! 오, 좋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슈퍼맨 포트폴리오는 천하장사쌤이랑 범쌤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두 분이 좀 날이 갈수록 네. 9호 외치시는 게 자연스러워지시는 것 같네요.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할 때마다 좀 살짝 네. 민망하긴 하는데. 네. 점점 자신감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나오셨는데 학생분들께 네.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자, 뭐 테마 위주로 또 섹터 위주로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 또 이제 범프로입니다. 또 저번 주에는 또 목요일 날 방송을 네. 했던 것 같아요. 목요일 날 방송을 하고 또 일주일 뒤에 일주일하고 하루 더 뒤에 이제 오늘은. 또 이번 주를 좀 마감하면서 또 이제 다음 주 어떤 업종들을 좀 봐야 될지 또 공부 플러스 또 그리고 이제 분석까지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또 9시 방송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제가 이제 네. 범쌤이랑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네. 여러 가지 수업 함께 하고 있는데 참 수업에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오시거든요. 오늘도 네. 학생분들이 어떤 테마를 봐야 하는지 준비 진짜 많이 해오셨으니까 한 시간 꼭 집중을 해주시고 다음 주 시장에 있던 어떤 섹터 봐야 하는지 미리 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쌤, 네. 저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범쌤은 이 테마 분석의 1인자시잖아요. 네. 왜 테마를 분석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지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테마를 돌려서 말하면 이제 네. 업황 업종이거든요. 이제 업종인데 그 업종 안에서도 저 섹터 분석을 주로 대형주 위주로 많이 하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산업 구조에서 어디 쪽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 경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좀 약간 부실이라기 보기엔 좀 그런데 실적이 아닌 좀 그런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고 네. 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좀 중대형주들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또 이제 오늘 같은 조선주들도 강했고 그럴 때는 또 업황이 살아나면서 이거 경기 침체보다는 또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또 시그널이지 않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테마를 분석해보면 네. 그 경제가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사이클도 좀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테마 분석을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권해드리기도 하고 꼭 기본적인 예, 분석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제일 네. 어쨌든 투자의 기본이 여러분들이 업황을 분석을 하시는 건데 결국 테마를 저희가 분석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업황이 가장 좋은지 거기에 투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네. 범쌤이 항상 이 투자 분석하실 때는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게 테마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테마 보셔야 하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좀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거든요. 먼저 시장 상황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고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 대표 섹터들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저희가 시간이 남는다면 그동안 주셨던 종목들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리뷰까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범쌤, 네. 시장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참 기분 좋게 마감을 했는데 네, 올라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번 주 이제 어제 왔으면 네. 또 오늘 또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오. 오늘 일단 증시가 이제 조금 올라와서 마감이 됐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코스피가 5일선을 깨지 않고 그렇게 좀 올라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코스피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초반부터 해서 자, 월요일 날 시가 대비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도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오늘도 떨어졌었으면 좀 차트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이렇게 5일선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차트가 저는 이제 추세 흐름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2600선을 깨지 않고 여기를 깨지 않고 다시 저점을 올리면서 다음 주에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차트 자리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이제 계속 우리 슈퍼맨 포트폴리오를 하고 또 이제 시황도 얘기를 하고 테마를 얘기도 하는데 네. 올해 시장은 정말 강세장의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는 게 점점 느껴집니다. 오, 어떤 조건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뉴스를 보고 네. 또 이제 뭐 부동산 뉴스를 들으면 뭐 사실 경제가 정말 안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쵸. 결국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이시라면 결국 그 사이클이 결국 지금 강세장을 나타내는 사이클이 여러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수급인데 네.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좀 강하다라는 게 특징적인 거거든요. 오늘 천만이 들어왔고요. 그죠? 오늘도 네.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늘 연초 대비해서 13조 원이 넘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대한민국 지금 외국인 수급을 기록한 이래 가장 네. 많이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좀 시황 섹터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네. 대형주가 강하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시장을 이끄는 시장에서는 약세장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중소형주가 아니고 대형주가 지금 먼저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중소형주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대형주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또 이제 같이 끌고 가는 네. 그런 시장이 분명히 오는 흐름이 올 거라서 좀 어느 정도의 희망적인 부분도 있고 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또 이런 산업 자체가 네. 주로 이제 제조업이 많잖아요. 그쵸. 반도체도 그렇고 뭐 자동차, 뭐 조선, 가전 이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독일이 있고 그리고 일본이 있어요. 네. 근데 일본과 독일이 지금 또 사상 신고가 증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본, 잘 가더라고요. 그렇죠. 일본 증시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일본 증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사상 최고가예요. 자, 일본이 주로 강한 나라, 금융이 강하고 그리고 화학, 네. 화학 소재, 그리고 자동차. 뭐 게임, 뭐 네. IT, 뭐 하여튼간 일본도 되게 산업이 제조업의 서비스 부진이 높은데 네. 일본이 지금 두 달간에서 엄청나게 가파르게 거의 20% 증시가 2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제조업 국가들이 좀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 대한민국 증시가 이거 좋아지는 흐름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제조업인데다가 외국인 수급도 괜찮고 그리고 대기업이 끌고 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데 저 포인트가 좀 뭐냐면 네. 지금 과거 같은 시장에서는 한쪽 섹터만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강한 시장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도체면 반도체만 가고 2차 전지면 2차 전지만 제약이면 가고. 제약만 네. 가고 하는데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섹터가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오늘은 뭐 조선업이 움직였지만 뭐 반도체가 움직일 때도 있고 뭐 엔터 업종들이 움직일 네. 때도 있고 오늘도 또, 게임도 잘 가고 그죠. 게임도 잘 가고 그리고 OLED도 최근에 또 흐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한 종목의 집중 투자보다는요. 정말 이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은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장 한번 봤는데요. 자, 일본 증시도 그렇고 요즘 참 증시들이 고점을 높여가는 시장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런 강세장에 확실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좀 종목들을 담으실 수 있는 시기인 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종목, 아무런 섹터만 넣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종목을 넣어야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쌤, 네. 저희가 이제 섹터 점수를 주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도 뭐 별 5개, 4개 이렇게 점수를 주실 거잖아요. 네. 오늘은 뭐 몇 점 섹터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저번 주에 유일하게 5개 섹터였던 네. 네, 그 업종부터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별표를 그러면 제가 선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죠? 왜 섹터에서 왜 별표를 점수를 주냐면 네. 지금 이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아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집중적으로 그나마 많은 종목들 안에서 집중적으로 섹터를 좀 많이 사는 그러니까 그런 업종들을 좀 별표 우선순위를 주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대형주에서 차트가 가장 좋은 업종들 높은 순서대로 네. 별표를 좀 많이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별표 3개가 나쁜 건 아니고 별표 3개도 이제 4개, 5개까지 올라갈 수 있고 5개가 또 다음 주에 또 4개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을 참여해서 섹터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범세븐과 잠시 후부터 본격적으로 과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섹터는 어떤 섹터가 있는지 별 5개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슈퍼맨 포트폴리오 공식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범쌤과 천하장사쌤이 장중에 실전 교육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 어플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저희가 평소에 쓰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그 톡 메신저가 맞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은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눌러주시고 슈퍼맨 포트라고 다섯 글자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픈 채팅방이 나왔고요. 여기가 바로 슈퍼맨 포트폴리오 공식방입니다.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방산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주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범쌤이 직접 총정리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수급 완전 분석 X파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 검색해 주시고 그 입장 비밀번호 8, 4개 누르고 들어오시면 범쌤이 수업 끝나고 직접 올려주신다고 하네요. 또 6월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관련돼서 영국에서 또 이런 회의가 진행된다라는 이슈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방산 관련주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범쌤이 자료집으로 다 만들어주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입장하시면 수업 끝나고 바로 범쌤이 올려주신다고 하네요. 범쌤, 네. 지금 이제 5개 별 5점을 준 섹터를 네. 드디어 공개할 시작인데 네. 어떤 섹터였나요? 저번 주에 별 5개 섹터가 조선업종이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오늘도 별 5개다. 그래서 스타트를 네. 별 5개 조선업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지난주에 네. 별 5개 이거 꼭 다음 주 시장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조선이 잘 가나요? 그러니까 조선업종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강한 조건에 모든 걸 다 부합한 업종이고 네. 최근에도 차트 흐름이 좋기 때문에 계속 조선업종이 별표 5개는 또 한동안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여집니다. 자, 일단 대형주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네. 대형주에서 한국조선해양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11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또 이제 사상이 아니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올해 연초 대비 3월 달 잠깐 눌렸는데 3월 달부터 지금 4월, 5월, 6월 지금 바닥 대비해서 뭐 대략 한 50% 가까이 올랐어요, 네. 대형주가. 지금 시가총액이 이 종목이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7조 원이 넘는 거의 8조 원 기업인데 이 종목이 지금 3개월간 50% 갈래 올라갔다라는 것은 정말 지금 업황을 중요하게 봐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이제 우리가 섹터 분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한 종목에서 뭐 수혜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올라갔는데 삼성중공업도 지금 52주 신고가 오늘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3사, 구대우조선해양이고 현재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죠. 자, 이 종목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다 52주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것은 정말 업황을 분석하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 이 종목들이 먼저 대형주들이 가니까 제가 이제 저번 주에서 대형주를 지금 추세가 너무 가파라서 그쵸. 안 갔던 중소형주들을 좀 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조선 관련주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저희가 예. 바로 이 시간에 네. 슈퍼맨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던 종목이 성광밴드 그렇죠. 성광밴드였죠. 성광밴드. 근데 오늘 시장에서 뭐 8% 넘게 급등이 나왔고 전 딱 이 종목 보자마자 와, 범쌤 역시
테마 분석의 1인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우리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형주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대형주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중소형주로 공략을 하더라도 좀 늦지가 않다. 그래서 결국 대형주의 흐름 보고 이제 중소형주를 이제 분류를 잘 해놓으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또 이제 별표 다섯 개를 또 선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 수급? 네, 수급이 지금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수급을 보면 지금 이제 5월달, 6월달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이게 계속 쌍끌이 기관들도 사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시장을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는가. 그 업종이 결국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종목이라는 게 가다가도 밀려요. 그러니까 뭐 당장 내가 사자마자도 종목이 눌릴 수가 있는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 종목을 홀딩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섹터 분석인 건데 결국 이제 섹터를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가 하면 잠시적으로 손 실컷 넘어가더라도 그게 회복되는 속도가 빠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섹터에서 대응주 분석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조선 업종들이 다음 주에도 뭐 좋은 결과가 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네요. 지금 흐름 봐더라도.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바로 조선주 별 다섯 개니까 다음 주 시장 꼭 보셔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범쌤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번 주에 조선주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처럼 시장을 분석하실 때 어떤 테마가 봐야 하는지 또 어떤 테마가 지금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미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지난주에 슈퍼맨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던 종목이 성광밴드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8% 넘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테마에 이제 왜 분석을 해야 하는지 중요성을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성광밴드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나온 거 다 기억을 하셨을 것 같고요. 조선주는 이번 주에도 별 다섯 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장에도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는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쌤, 오늘은 별 다섯 개가 제일 먼저 나왔네요. 다음 섹터는 이제 몇 점짜리 섹터인가요? 일단 또 네 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개가 한 종목 더 있는 한 섹터 있는데 일단 네 개부터 먼저 얘기하도록 할게요. 어떤 섹터인가요? 자, 요즘에 뭐 가장 핫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많이 또 관심 있어 하는 섹터인 것 같아요. 바로 2차전지 섹터입니다. 2차전지 섹터고요. 2차전지 섹터에서도 요즘에 또 가장 핫한 또 공매도와 가장 많이 싸우고 있는 그런 에코프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차전지가 별표 다섯 개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있어요. 일단 수급도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2차전지를 좀 사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차트도 좋은데 아까 제가 조선주에서 제가 점수를 좀 더 높게 준 거는 대형주들이 다 52주 신고가를 다 넘어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에서 지금 물론 이제 에코프로도 이제 곧 52주 신고가 앞두고 있긴 하지만 대형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앵커님은? 대형주 어떤 대형주? 2차 전지에서. 2차 전지 대형주 하면 당연히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코스피에서는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뭐 삼성 SDI 이런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이제 대형주들은 이제 대형주들이 먼저 끌고 가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아직은 삼성 SDI와 LG 엔솔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일단 에코프로와 또 새로운 종목들이 뜨는데 일단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에코프로의 2차 전지가 별표 그때도 4개였는데 여기서 이제 정고점을 뚫는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코스닥에서는 상징성이 있고 시가총액 1, 2위를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판도는 이제 에코프로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이 종목이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이 자리만 보고는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만약에 이 에코프로가 이 전고점,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뚫을 수 있는 이 세 개 고점, 이게 쓰리봉이거든요. 하나, 둘, 이제 세 개. 요거를 이제 뚫는다 그러면 또 2차 전지 업종들에서 대형주만 또 사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2차 전지에서 좀 중소형주 들고 계신 분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분명히 긍정적인 그런 순환이 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좀 눈여겨 다음 주에 봐야 될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지금 이제 이 종목, 에코프로 이제 양극재 종목들도 핫하긴 하지만 결국 요즘에 또 가장 핫한 또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수 스페셜티 종목이 지금 이제 이수화학이 이제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 엮여서 이제 이수화학에서 분할 상장이 된 종목인데 지금 이제 바닥 대비해서 지금 벌써 한 4배? 5배 가까이가 올랐어요. 이렇게 상장하자마자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이
정말 강하다라고 느껴지는 거고 하지만 뭔가 2차전지 안에서도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없었던 그런 종목들 없었던 그런 테마가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부분까지도 잘 좀 분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에서는 또 최근에 또 올라오는 게 SK 또 아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 종목이 네. 또 저는 또 대형주에서는 그나마 눈이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년도에 2차전지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네. 전년도에 가장 많이 또 떨어진 그런 2차전지 대형주였단 말이죠. 그래서 네. 요즘에 또 이제 분리막 또 이슈로 해서 또 요즘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대형주는 또 SKI 테크놀로지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에코프로의 향방에 따라서 2차전지가 별표가 5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만약 에코프로 무너지다면 별표가 3개가 네. 될 수도 있는 네. 예, 그런 기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네. 4개는 2차 전지 관련주였고 네. 이 안에서 범쌤이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흐름 어떻게 가져가는지 관심 종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테마 분석을 하면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지 포트폴리오가 강해지는지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섹터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방산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 테마만 붙는다고 하면 종목들이 급등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도 다산 네트워크스가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는 것도 결국 재료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있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범쌤이 한 번에 종목들을 쫙 정리해서 X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재건 인프라 관련주 주요 종목들 완전 분석할 수 있는 X파일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란톡에 그 슈퍼맨포트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이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그 톡이고요.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고 들어와주시면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888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 범쌤이 그 수업 끝나고 자료 직접 바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쌤, 네. 진짜 참 테마로 엮여서 많이 종목들이 가고 있는 요즘 시장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2차 전지가 별 4개, 네. 그리고 5개가 바로 오늘 조선주였거든요. 조선주였고요. 다음 어떤 테마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이제 재건 얘기를 지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재건을 이제 다음 주에 저는 이제 다음 주에 탑픽으로 보는 업종 중에 재건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2주 전에 이제 재건을 갖고 왔을 때 별표 네. 3개였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때 재건이 별표 4개였고 4개. 이번 주도 별표는 4개입니다. 4개인데 5개 아니에요? 일단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시세가 나온다 그러면 네. 이제 5개로 올라가겠죠. 아, 아직은 그래서 4개다. 아직은 4개다. 아직은 4개인데 네. 일단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건주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수급도 그렇지만 거기 들어가는 대형주가 차트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 재건주를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두산 밥켓이 거기 건설기계, 불찾기 만드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또 수급을 찾아보니까 아이고 또 외국인과 기관들이 뭐 3개월 내내 뭐 계속 쓸어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차트가 최근 들어서 좀 약간 고점에서 좀 박스권 느낌으로 가고 있긴 한데 결국 대형주에서 이제 순환이 이제 슬슬 도는데 지금 아직 3부 토건이라는 이런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저번 제가 2주 전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제 3부 토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재건 업종들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2주 동안 지금 5월 달 들어와서도 지금 6월 달까지 추세가 계속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재건에서 제가 이제 별표 3개를 준 이유는 일정이 네. 지금 이제 6월 21일부터 런던에서 이제 재건 포럼 있죠. 그쵸.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다음 주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 좀 가장 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재건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 이제 재건하면 주로 움직였던 게 불찾기 종목들만 움직였어요, 그쵸. 대부분. 그래서 뭐 HD 현대 인프라 코어, 현대 건설 기계, 두산 밥켓, 중소형주는 뭐 지금 3부 토건 정도만 올라갔는데, 네. 그게 지금 파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대표적으로 철도, 현대로템이라든지 오늘 대아티아이 막 급등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전선 쪽, 그리고 아까 무선망, 그 전선망, 그 다산 네트워크스, 솔루에타. 그래서 이게 재건 업종이 지금 파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게 테마가 이 업종이 정말 강해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지금 받고 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쯤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계속 드렸던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굴착기 회사 관련된 재건 회사들만 좀 정리를 했었잖아요. 네. 자료집을 만들어 드렸던 거는. 네. 근데 좀 더 보완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인프라 하면 대부분 네. 이제 전선망 그리고 그 모듈러 주택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네. 이제 SY라는 종목이 네. 결국 이제 5월 달에 한번 움직이고 나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SY가 왜 올라갔지 찾아보니까 또 우크라이나 모듈러 주택 엮이면서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프라, 그러니까 재건에 필요한 주택, 전선, 그리고 뭐 배합, 통신망, 네, 통신망 네. 이런 업종들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관련주 정리를 네. 저는 이제 X파일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테마 분석과 정리하는 게 이제 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선물을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 재건에서 부착기 회사들과 그리고 재건에서 어떤 회사들이 그 인프라에 관련된 회사인지 좀 공부, 주말 동안 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관련주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을 또 정리해서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어쨌든 네. 이게 다음 주에 그 영국에서 포럼이 있잖아요. 네. 뭔가 이게 나오면은 그냥 재료가 소멸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가야 되는 섹터인 거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챙겨가 볼까요? 일단 단기적인 이슈가 좀 강하긴 한데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굴착기 이런 업종들은 일단 실적 자체가 조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 또 무슨 이슈가 또 10월 달에 또 무슨 이슈가 나올 거냐면 네. 작년 혹시 11월 달에 혹시 이슈 기억나신가요? 작년 11월? 중동 쪽에? 네옴시티? 그렇죠. 네옴시티. 아. 이게 사우디 이슈가 네. 하반기에 다시 한번 나올 예정입니다. 오. 그래서 결국 이게 이거 인프라 쪽이 네옴시티가 거의 중복되는 그쵸, 내용이거든요. 중복되는 네.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이 파동이 한번 좀 이어갈 수도 있는 네.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흐름은 지금 별표 4개긴 하겠지만 결국 다음 주 흐름 보고 별표 5개도 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는 게 재건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검사님 그럼 네. 저희가 이 X파일 받아본다면은 네. 재건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 네옴시티나 다른 시장의 테마들도 대응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주를 제가 정리한 이유는 네. 혹시 네옴시티 때문에 정리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까지도 엮이면서 이렇게 올라갈 줄은 또 이게 테마가 이렇게 변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저 하반기에 네옴시티까지 같이 또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 번 더 그 안에 있는 종목도 짚어볼까요? 뭐 중장비 관련주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쵸. 기계 관련주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전선 관련주들도 있을 것 같고요. 모듈러 주택 또 어떤 섹터들이 있을까요? 모듈러 주택에서는 네. 일단 대표적으로 뭐 지금 3부 토건도 아까 모듈러 주택 그 두 부분이고 네. SY도 그런 부분인데 뭐 전선 쪽으로 본다고 하면 네. 뭐 최근에 대한전선도 있겠고요. 대한전선. 그리고 네. 뭐 가온전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전선 관련주도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인프라 뭐 HD 현대 일렉트릭 네. 뭐 LS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뭐 이런 변압기 관련주들도 좀 최근에 엄청 상승률이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 아까 조선 업종들도 거의 3개월 이상 갔잖아요. 네. 두산 마켓도 지금 3개월 이상 올라갔고 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좀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범쌤이 직접 만드신 자료 저희가 수업 끝나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쌤, 네. 이제 다음 섹터 보도록 할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별 4개였었고 네. 다음은 어떤 섹터 열어볼까요? 일단 별표 또 4개. 이 섹터인 네. 네. 또 곡물 또 이런 사료 섹터를 네. 한번 계속 제가 3주 내내 계속 맞아요. 가져오고 있잖아요. 네. 그때도 별표 3개였다가 별표 4개로, 4개로 올라왔는데 네. 지금 또 이제 그게 파생되면서 또 엮여가는 게 좀 일본 네. 이제 후쿠시마 원전 그러면서 수산물이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소금이 올라가고 네. 이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테마가 이렇게 파생되면서 올라갑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가장 이제 사료 쪽에서 강한 업종은 역시 미래 이제 생명자원 종목이 가장 추세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갖고 왔을 때 종목은 딱 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네. 1차 5월 달에 파동이 한번 흐름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도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추세가 21선을 깨지 않고 올랐다 눌렸다 하고 있지만 추세가 무너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곡물 쪽 섹터들이 우리가 왜
여름 쪽에 좀 계속 봐야 되냐면 네. 올해 여름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덥다고 합니다. 벌써 그렇죠? 지금 이상기온 나오는 나라가 많아가지고 막 싱가포르 같은 데도 40도가 넘다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한국 쪽은 또 이제 장마가 또 이제 길게 올 거라고 하고 그래서 이 곡물 쪽이 지금 반짝하는 느낌이 아니고 이게 여름 쪽에 좀 계속 이어질 그런 파동이 좀 그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크게 뭐 곡물 쪽에 그렇게 뉴스가 나올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도 차트가 안 무너지고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한일 사료. 한일 사료도 최근 이게 흐름이 계속 박스권 흐름인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눌렸다가 또 한번 뉴스 붙이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 요즘에 이제 강한 거는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제 신송 홀딩스가 이제 전년도에도 비슷한 시기예요. 네. 비슷한 시기에 전년도에 거 한일 사료 갈 때도 같이 움직였던 시기였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소금 테마라고 해서 또 가장 또 강하게 움직이는 게 또 이제 신송 홀딩스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소금 이렇게 식품 인플레이션 업종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게 같이 엮여서 움직이는 느낌이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사료 관련주라든지 곡물 관련주라든지 신송홀딩스 또 최근에 뭐 인삼가 종목도 뭐 계속 올라가고 맞아요. 있고 근데 이게 파동이 뭐 물론 이제 후쿠시마 쪽에서 이슈가 돼서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별표 4개를 줬습니다. 물론 네. 수급 외국인이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중소형주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는 업종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테마성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로서 별표 4개로 또 선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별표 한번 5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개로 네. 바로 가볼까요? 네, 어떤 섹터인가요? 바로 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반도체는 네. 뭐 저번 주에는 별표 4개였어요. 4개는 왜 그랬냐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전고점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자리였거든요. 요 자리여 가지고 아, 삼성전자가 돌파하기는 아직은 돌파하면 5개로 올라가는데 아직은 돌파하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SK하이닉스가 계속 저번 주에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좀 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강한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엔비디아 그렇죠? 이제 그 고성능 네. 반도체 대역폭의 큰 메모리 반도체를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보다 점유율이 좀 높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SK하이닉스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관련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다 강합니다. 오늘 또 이제 급등이 나온 게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인데 자, 이수페타시스 종목도 지금 추세가 2만 원까지 단기간 안에 벌써 두 배 가까이 좀 올라간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여기서 파동이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네.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찍었고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또 사상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도 사상 신고가 차트 흐름을 가고 있고 네. 그리고 대형주 한미 반도체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를. 한미 반도체도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이게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3조 원대에 대형주, 중대형주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이 추세가 또 박스권이었다가 또 뚫고 눌렸다가 또 뚫고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수급을 한번 또 보니까 또 최근에 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끌고 가고 있다. 그냥 눌렸다가도 또 가고 있고 눌렸다가도 또 가고 있고 그래서 자 이게 지금 파동이 이게 단기간 안에 끝날 파동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종들이 계속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가 지금 무너지지만 않는다고 하면요. 저는 반도체 업종들이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 해서 현재로서는 별표 5개 조선과 함께 그렇게 네. 지금 5개 업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별 5개를 줄 섹터가 2개가 있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두 번째 주인공이 바로 반도체 관련주였었습니다. 범쌤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유명하게 보고 계시는 섹터가 두 가지로 지금 분석이 되겠네요. 조선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또 지금 대응해 볼 만한 종목들 관심 가져갈 만한 종목들도 많이 알려주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다음 시장 체크하실 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주말이잖아요. 주말 동안 참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어떤 종목에 있는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쌤이 직접 만든 자료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재건 인프라 관련된 주요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X파일을 직접 만드셨다고 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수업 끝나고 이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라고 검색해주시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자료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가 8888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방산 관련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주요 종목들을 총정리하실 수 있는 파일입니다. 특히 재건 관련주는 그동안 뭐 굴착기나 중장비, 기계 관련주만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철도나 전선, 또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수급 완전 분석 X파일, 재건과 방산 관련주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파일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범셉이 직접 만드신 자료인데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 검색해주시고 오픈 채팅방 검색되는 곳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면 자료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범쌤과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섹터 분석 이제 여러 종목들 하고 있거든요. 네. 잠시 영상 하나 보고 돌아와가지고 나머지 섹터들 조금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바로 내일입니다. 6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불개미 주식학원과 개미차즈 산말리 일타강사쌤들이 여러분과 함께 오프라인 강연회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주제가 2023년 하반기 투자 전략 공개입니다. 김승관 멘토님, 주식어부 멘토님, 그리고 스타쌤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김승관 멘토님은 여러분들이 2023년에 어떻게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주식어부쌤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인지를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스타쌤은 유망한 종목들 발굴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6월 17일 토요일 내일입니다. 오후 1시에 진행되고 서대문역 KG타워 지하 1층에 있는 하모니홀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참가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가비 무료거든요. 여러분들이 내일 좀 나들이 나온다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세 분의 쌤들과 함께 2023년에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방송에서 못다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많은 참여 그리고 관심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가 지금 테마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네. 봄쌤 이것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뭐 별표 5개, 4개, 네. 3개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네. 3개를 주면은 안 좋은 섹터다? 뭐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질문이 올라와가지고요. 별표 3개가 올라온 네. 것만 하더라도 네. 이거는 진짜 지금 시장에서 꼭 봐야 돼. 네. 그런 업종으로 좀 선정을 한 거고요. 별표 이제 5개에서 아까 5개 선정 기준은 역시 차트입니다. 차트에서 좀 더 강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 5개를 주는 건데 네. 결국 그 종목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재건 관련주가 맨 처음 시작했던 게 별표 3개였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3개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4개, 5개 올라갈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매수 타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 슈퍼맨 포트폴리오는 이제 눌림목에서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쵸. 결국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잡는 게 아니고 그 섹터가 쏘고 눌려갈 때 타점을 잡는 게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별표 이제 3개부터는 네.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제 네. 섹터 많이 남지 않았는데 다음 섹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뭐 별표 3개니까 이제 별표 네. 3개 업종 한번 봐야 되겠죠? 네. 바로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 업종이 한 5월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네. 별표 5개 업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별표 3개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원인은 뭐 결국 차트에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기준은 뭐냐면 결국 5월 달까지에서 차트 흐름이 좋았던 게 현대차였는데 네. 최근 이제 한 달간에 이제 추세가 약간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별표 이제 5개 있는 업종이 분명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별표 3개를 주는 이유는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을 끌고 가는 이제 수급을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외국인이 팔고 있느냐 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 이제 현대차가 좀 조정을 보일 때도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었다. 아. 그러면 아까 조선 업종들 말씀드렸을 때 물려갈 때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동차 업종들은 지금 차트가 밀려서 저는 이제 별표 3개를 좀 주고 다시 이제 올라올 때 별표 4개, 5개를 좀 올라오는 오. 그런 이제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는 지금 현대 이제 글로비스가 요즘 참 잘 가요. 잘 갑니다. 이게 뭐 네. 자동차 이제 부품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물류, 현대차를 이제 탁송하거나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광물 쪽에서 이제 트레이딩하는 네. 부서가 글로비스에 있다고 해가지고 현대 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주에서 지금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이 또 한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결국 이제 또 SL, 이거 SL은 이제 제가 자동차 관련주에서 또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던 종목이라서 네. 다시 한번 AS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올라가지는 않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5월달, 4월달, 3월달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슈퍼맨 포트폴리오는 이제 5월달에도 한번 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눌림목 과정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단계다. 이 정도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는 지금 시점에서는 별 3개라고 하는데 아직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별 4개, 별 5개까지 갈 수 있을지는 한번 더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쌤, 네. 다음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저번 주에 별표 3개였다가 네. 이번 주에 4개로 올라온 섹터가 있습니다. 어떤 섹터요? 그게 바로 방산 섹터입니다. 아~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방산이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대형주도 봐라 말씀을 드렸죠. 네. 그때 별표 3개였고 그쵸?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에도 담았습니다. 근데 방산주 역시 대형주들이 아무 이유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도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외국인이 제 방산주를 선택한 이유는 올해 가장 많이 담은 종목 중 8번째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대장주로 좀 꼽고 있는데 결국 이 종목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계속 박스권이었어요. 박스권이었다가 최근 지금 2, 3 거래일 동안 오늘도 이제 5% 가까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면 또 누가 따라갑니까? 제가 이제 LIG 넥손이 따라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LIG 넥손도 지금 오늘 2%대 나오는데 지금 올라간 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하지만 포인트를 뭐냐면 대형주들이 다 올라있다라는 거죠. 현대 롯템도 오늘 무려 3.6%가 나오면서 네. 21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면 별표 5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오. 포텐셜이 되어 있고 네. 결국 이제 방산 이슈는 결국 이제 6월 지금 이제 터키와 이슈가 분명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뉴스가 헤드라인이 좀 올라오지 있지 않더라고요. 그게 뭔가 더 다른 뉴스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고 결국 이게 안 나오더라도 네. 7월 달에 또 스페인에 또 이제 방산 박람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엮여간다 그러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하나 오션이라든지 이런 대형주가 가서 제가 선택했던 게 성광밴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방산주들도 대형주들이 만약에 간다 그러면 중소형주도 지금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네. 중소형주들도 미리미리 지금 별표 4개일 때, 3개일 네. 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도 제가 재건 인프라 업종들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방산 업종들도 같이 함께 재건 이슈와 함께 자료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이랑 네. 그럼 인프라 관련주 두 가지를 오늘 범쌤이 네. 직접 X파일을 만들어서 전달 주신다고 하네요. 이거 수업 끝나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테마 분석을 봐야 하는 건 딱 이거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대형주가 먼저 가고 나서 중소형주가 그 흐름을 뒤늦게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섹터 안에서 대형주부터 중소형주 미리 정리를 해두셔야지 그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두 가지입니다. 재건 인프라 관련주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쫙 범쌤이 정리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그 종목들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라고 검색해주세요. 오픈 채팅방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 두 가지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범쌤 네. 이제 뭐 섹터 하나 더 보나요? 네, 이제 7월 달까지 점차 좋아질 것 같은 별표 네. 3개 업종이긴 한데 네.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오늘 신상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신상으로 네. 바로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자, 일단 전 네. 대형주로 봐야 되는데 네. 대형주에서 제일 큰 게 이제 대한항공 아니겠습니까? 자, 대한항공이 지금 바닥에서 지금 최대 거래량, 1년 동안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121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한항공만 올라가느냐? 이거 본 게 아니고 바로 제주항공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티웨이 항공. 네. 예, 모두 지금 중형 항공주들이 다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다. 근데 아직 이슈에 좀 뭔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한테 좀 묻혀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여름에 또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서 여름 휴가 이슈도 분명히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항공업종들이 왜 올라가냐고 했더니만 2분기 실적이 엄청 좋아질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별표 3개일 때 네.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섹터 볼 건가요?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는 지금 너무나 시세가 많이 나온 섹터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6월과 7월에 좋은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 3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 TA항공 같은 종목들 앞으로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재건 관련주 그리고 방산 관련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도록 테마 자료집 엑스파일 범쌤이 직접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어떤 기업이 있는지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정리하실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방산 관련주 역시도 여러분들이 이 자료지만 보신다면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종목을 총 정리한 엑스파일이고요. 수급 완전 분석 엑스파일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이 재건과 그리고 방산 관련주는 한 번에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범쌤이 직접 만드신 자료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무료로 저희가 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에 슈퍼맨 포트 검색해주시면 되고 입장 비밀번호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료 무료로 드리도록 할게요. 범쌤, 네. 저희가 이제 슈퍼맨 포트폴리오에 넣어놨던 종목들이 편입 종목들이 오늘 좀 나왔어요. 중간에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도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고 네. LIG 넥스원도 조금 전에 봤고 SL 받고 네. 세방전지는 흐름 어떻게 가져가고 있나요? 일단 세방전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방전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면 네. 자, 지금 아직은 예, 올라오지 네. 못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제가 추천주가 나갔던 종목인데 아직은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2차 전지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네. 눌림목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체크를 해봤으니까 리뷰는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 거고 범쌤 네. 자료집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오늘 저희가 별 뭐 5개, 4개 이렇게 섹터들을 봤었었잖아요. 네. 3개 나온 섹터들도 어쨌든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는 섹터니까 오늘 소개를 해주신 거겠죠?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좋은 섹터를 좀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결국 5개에서 4개가 오더라도 제가 다음 주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또 3개 제가 지금 재건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이거는 3개부터 시작한 업종들이에요. 특히 조선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점들이 정말 그런 대형주를 꼭 보면서 중소형까지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우리 시청자분들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보시고 중소형주들이 뭐가 좀 편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류도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정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또 그런 부분을 또 제가 정리를 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자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재건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소형주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번 주말에 네. 또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럼 네. 오늘 재건 관련주와 그리고 또 어떤 종목 주시는 거죠? 방산 관련주 맞죠. 섹터 네. 두 가지 종목을 이제 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데 보통 몇 가지 종목 정도 들어있나요? 일단 인프라 쪽은 섹터가 네. 너무 다양해서 네. 뭐 종목들이 좀 다양한데요. 하지만 한 거의 한 30개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방산 업종들은 좀 네. 적습니다. 방산 업종 한 20개 안팎으로 좀 되어 네. 있으니까 그래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종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대형주 마시는 분들은 네. 이번 기회에 같이 네. 분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넘어서 방산 관련주 이 두 가지 한 번에 정리한 X파일을 범쌤이 직접 올려주실 예정이에요. 수업 이제 곧 끝나잖아요. 끝나자마자 바로 주신다고 하네요. 노란톡에 그 검색하는 버튼 있습니다. 슈퍼맨 포트라고 5글자 검색해 주시면은 저희 공식 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자료가 잠시 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입장 비밀번호가 8888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주말에 이제 여러분들 참 공부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재건 관련주, 또 방산 관련주 한 번에 정리해보시고 다음 주에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범쌤과 함께했습니다. 슈퍼맨 포트폴리오였었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